on it, guys. It might be cold, but your smile is warming me up.지난달 미국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볼 만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10개가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캐나다는 이곳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더라도 지오그라피지에서 토론토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았던 곳이기도 하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평일에 왔더니 좀 헐렁하구만. 지난번 왔을 땐 진짜 사람 많았었잖아. 우리가 전번에 왔을 때는 이쪽에 무대도 설치하고 그래서 캐롤송 연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네. 그런 거 안 하는가 봐. 팬데믹 전까지는 이 행사를 토론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불렀는데 2년 전부터인가 디스틸러리 윈터 빌리지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이곳 저곳에 많이 있지만 이곳이 원조 같은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야, 나가자, 나가야.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떻게 뭐 들어가 볼 틈이 없네. 면전 전까지는 입장이 모두 무료였었는데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현재는 평일에는 무료, 주말에는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무료일 때는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아 사진 한 장 제대로 찍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야, 여기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물건들이 싸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좀 독특하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은가 봐. 이것도 일정 후 쇼핑몰이기 때문에 가게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평일이어서 사람이 많지 않은 편인데도
바나 커피숍은 줄을 서야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게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여기에 있는 상점들은 브랜드 상품이 아닌 독창적 물품을 파는 곳이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